아싸, 됐어. 아, 또 오늘 날씨가 좀 춥네요. 오늘은 은양 쪽으로 제가 올라가려고, 양산 방면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날씨가 오늘 올가을 들어서 되게 춥다고 하는 그런 날씨 속에서 라이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따 추워라. 양산, 이제 낙엽이 다 떨어졌네요. 춥다. 아따 추워라. 뜨뜻한 캐리집에서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 아이고 추워라. 자, 모터 사이클을 타고 경상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경상도 사투리로 라이딩 톡을 하는 프림신입니다. 안녕하세요. 부산에서 양산까지 지나서 은양으로 해서 아까 그 편의점에서 잠깐 몸도 녹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특별히 멀리 가는 건 아니고 은양에 가을도 됐고 해서 제가 평소 궁금했던 은행나무가 하나 있습니다. 그거 보러 가는 중입니다. 여기 은양에도 수백 년 동안 한 곳을 지키면서 우리 사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거대한 나무가 있대서 찾아서 가는 중입니다. 제가 좀 그런 거목을 좀 좋아하다 보니까 가을도 되고 해서 가는 중입니다. 아이고 좋네요. 조금 춥습니다. 오늘은 추운데 날씨는 굉장히 청량하고 좋습니다. 아따 마 지긴다. 오다 보니까 시즈로 장사 안 하는 것 같네요. 저 망했나? 제가 제 영상에서 한번 소개시켜드린 적이 있는데 장사 안 하는 것 같네요. 안타깝습니다. 저런 라이드 카페가 좀 이렇게 좀 잘 되고 하면 좋은데 또 라이더들 상대로 하는 카페는 특별하게 소문이 나지 않으면 어렵죠. 뭐, 제 문제는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가고 있습니다. 제가 누가 그러던데, 야, 남자는 취미가, 낚시가 최고다,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제가 그분한테, 나는 내 취미가 바이크 타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이크를 탄다고, 오토바이 말이야, 예. 그러니까, 그 위험한 걸 왜 취미로 하노?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 또 하늘에 까마귀들이 이제 불길하네. 하여튼 간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분 말씀에도 일리가 있어요. 그죠? 그 위험한 걸 왜 할까? 왜 취미로 할까? 바이크 타는 걸. 그죠? 사실 저도 잘 모릅니다. 그 어릴 때 어떤 영화나 혹은 또 그런 타는 모습 혹은 친구들하고 철없이 좀 작은 배기량을 타고 막 칠날래 팔날래 할 때에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재미있어서 타죠. 근데 조금 이제
삶에 이렇게 찌들리거나 혹은 또 사회생활을 바쁘게 하다 보면 그런 어릴 때 추억이나 꿈을 잊어버리고 살죠. 그러다 보면 취미라는 것도 그래요. 사람들하고 만나기 위한 취미 혹은 어떤 내가 원하는 취미가 아니고 누군가와 어쩔 수 없이 섞이는 예, 그런 취미를 따라가다 보면 그 취미가 재미없고 금방 실증나게 되죠. 근데 이 바이크, 모터사이클, 예, 오토바이 타는 취미, 이거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왜 오토바이를 타게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네요. 네, 우리 사장님들은 오토바이 왜 타시려고 하세요? 네, 저는 제 영상을 통해서 제가 오토바이를 타게 된 계기를 이렇게 알려드린 적은 있습니다. 멋지네. 네. 다들 각자 바이크를 타는 이유, 제가 그 오토바이를 타는 이유라는 영상을 올리고 난 이후 온 유튜브에 막 바이크 타는 이유, 오토바이 타는 막 이유가 엄청나게 올라오던데. 네, 유튜버들이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뭔가를 올리면 그게 다 컨텐츠가 되기 때문에 다 유사하게 만들죠. 네, 그래서 이 참 유튜브 하는 이것도 참 컨텐츠 짜내기가 머리 아프죠. 그래서 맨날 다른 사람 영상 보고 고민을 하고 그러죠. 네, 저는 뭐 이렇게 좀 컨텐츠 만드는 것 자체는 큰 어려움 시절은 그냥 제 생각을 그냥 말로 하면 되기 때문에 하면 되는데, 예, 그래서 오늘은 그 바이크 취미라는 게 한번, 제가 바이크 타고 이제 이렇게 돌아다니는 게 제 취미인데, 되게 쓰레기를 잔뜩 버리나. 떨궁둥이겠죠. 버린 건 아니고. 예. 예, 그래서, 이쪽으로 빠졌어. 예,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오토바이를 타는 취미, 이걸 왜 가지게 되는가. 예, 여러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들 뭐 자유, 뭐 등등등. 뭐 그렇죠. 저도 달리면 개방성, 자유로움, 또 혹은 스트레스 해소, 좋은 풍경, 라이딩 등등등 하게 되죠. 여기도 나무 멋지네. 예, 저런 나무를 보러 갑니다 지금. 예, 여기는 은양에 있는 작은 마을 쪽으로 제가 올라갔어요. 어디 마을인지 잘 모르겠고 하여튼 막 내비가 가라는 대로 가고 있습니다. 오토바이, 예, 바이크를 오토바이로 타려면 많은, 예, 장벽을 거쳐야 됩니다. 이소 따야 되죠. 125 그냥, 나는 바이크 여행이 하고 싶다, 유튜브를 보니까 저 참 좋은 것 같네, 라면 그냥 아무 바이크 사시면 돼요. 뭐 125든 뭐 볼볼이든 사서 타시면 되죠. 예. 그러면 뭐 그냥 타고 다니면 돼요, 그죠? 125 타고도 전국 일주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별 문제 없습니다. 다만 타시다 보면 그 아무 바이크를 타고 다니다 보면 자기 스킬이 배양됩니다. 라이딩 스킬. 그러면 조금 더 욕심이 나요. 아, 조금 더 배기량 큰 거나 좋은 바이크를 타고 다니면 어떨까. 호기심 차원도 발생하게 되고. 여기 골목으로 들어가네. 또 뭐 여러 가지 요인을 통해서 그럼 이소를 따게 되는 순간 진정한, 예, 라이더가 됩니다. 예, 그죠? 그 이소를 따면, 혹은 그냥 바이크 사놓고 이소 따시는 분도 있어요. 그죠? 제 영상에도 그런 댓글 다시는 분들이 많던데, 예, 마을 안쪽에 있는, 예, 은행나무를 제가 지금 찾아가고 있습니다. 동네가 조용하게 한적하게, 여기는 관광지는 아닙니다. 그냥 제가 찾아서 가는 길입니다. 여기는. 조용하게 좋네요. 조용한 마을을 제가 바이크를 타고 살살 가고 있습니다. 시끄럽게 가면 혼나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그런 이유로 바이크를 타려고 하시는데, 조지났어. 좀 더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나무가 샛노래야 되는데 느리끄리무리해 그렇네요. 아, 딱 제가 잘못 찾아온 것 같습니다. 날짜를. 안타깝네요. 내년을 또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이 좀 샛노라 은행나무가 쫙 펼쳐져 있어요. 영상을 찍어주면 참 좋은데 그런 복이 없나 봅니다. 네, 뭐 할 수 없죠 뭐 그죠. 그냥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찾아서 또 한번 멋지게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취미라고 해서 바이크를 타는 취미를 결정을 하면 뭐 준비해야 될 사항도 많고 또 배워야 될 것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죠. 또 나를 반대하는 네, 나를 그 친인척 뭐 가족을 다 또 설득을 시켜야 되며 뭐 하여튼 이 이륜차를 타고 취미생활을 하는 뭐 처음에는 자전거 어떤 분은 자전거도 못하는데 오토바이 타려고 하는 분도 있어요. 예, 그런 분들한테는 예, 오토바이부터 배우고 예, 자전거를 타라 아 자전거부터 배우고 오토바이를 타라 라고 예, 조언을 해주면 고민을 한참 하시더라고요. 예, 어쨌든 간에 그런 여러가지 예, 바이크 타고 취미와 생활 예, 바이크 여행을 하고 취미로 즐긴다는 것을 조금 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죠. 그 또 무엇보다도 준비해야 되는 과정도 사실 쉽지는 않아요. 이소 따는 과정 또 뭐 이렇게 바이크 무슨 바이크를 타야 되면 저같이 이렇게 뭐 저는 좀 멘탈이 헤딩 하는 타입이라서 누구한테 안 물어보고 바로 그냥 선택해서 제가 탁 결정하고 나서 후회도 막 합니다. 후회도 하고 또 팔 아프고 팔고 사고 막 이런 것 자체를 저는 큰 두려움 없이 그냥 진행하는 성격이다 보니까 근데 또 제 성격과 다른 분들은 그냥 취미를 결정하는 데도 상당히 심사숙고를 하시죠.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바이크 하나 선택하는데도 정말 많은 데이터를 수집하고 또 고민도 하면 그죠. 바이크 타는 것 자체가 조금 위험하다고 생각되니까 고민들 하시죠. 그죠. 은행나무 보고 요 위에 있는 저수지 방면으로 제가 또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기 옛날에 제 발인이 때 잠깐 누구 이렇게 같은 여기를 알려준 분이 계셔서 그분 때문에 알게 된 저수지인데 하여튼 그쪽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저수지 풍경이 참 예뻐서 가고 있습니다. 하여튼 간에 그 이륜차 타는 것을 취미로 하려고 결정하는 순간 또 그런 준비도 많아야 되고 반대도 설득시켜야 되고 등등등 말고 또 그 관계에 돈도 많이 듭니다. 취미생활 한다는 게 뭐 모든 취미는 다 돈이 들죠. 특히 이륜차도 뭐 자전거도 돈 많이 들더라고요. 그죠. 예, 근데 이륜차 이것도 돈이 꽤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예, 그 부분은 제가 그 다음 편으로 이어시키겠습니다. 이게 더 하여튼 긴 영상 지켜봐 주셔서 고맙고 안전장비 꼭 장착하시고 알라시 바랍니다. 저는 다음 편에서 뵙겠습니다. 저수지 갔다가 내려오면서 또 제가 영상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끝!